제오라고 합니다. 일반 엘란 오너로 시작해서 엘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란을 연구하게 돼서 엘란 연구소까지 이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정비를 시작한 거는 이제 3년이 넘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실 같은 거 단종된 부품을 이제 만들기로 시작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2019년 이제 개업 일자는 2019년 12월 2일 날로 개업한 걸로 돼 있고요. 횟수로는 이제 3년 좀 넘은 거죠. 실제 제 명의로 왔었던 엘란은 한 6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희한하게 다 고쳐서 이제 타고 다닐만 하면은 갑자기 뭐 신용카드 값을 메꿔야 된다든가 그게 갑자기 닥쳐가지고 차를 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입양을 보내고 또 나중에 또 우연한 기회로 또 이제 저렴하거나 누구 어떤 분이 주신 것도 있고 그런 걸 가져와서 열심히 고쳐서 타다가 또 뭐 경제적인 문제로 얼른 제 입양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호환되는 부품들이 많고 각 대리점 재고를 조회해보면 대전 시내에서도 곳곳에 다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올드카 부품은 모비스에서 다 단산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문을 해도 물건이 내려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대전 시내 부품점 다 재고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직접 사오는 거. 그 대전 시내에 없는 거는 얼마 전엔 또 청주까지 가서 이제 직접 사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청주도 없어지면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 전에 뭐 창문 윈도우 모터라든가 이런 호환품을 많이 찾긴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춘천에 계신 부품 대리점 하시는 함창희님께서 그 물건을 실제로 가져와서 측정도 해보고 그러실 분이 계셔서 지금은 좀 손이 좀 들었는데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부품 대리점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사진으로 이제 수집한 것들 거기서 가장 비슷할 만한 것들을 직접 다 사봐요. 직접 사봐서 또 확인하려면 포장을 뜯어야 되고 포장 뜯으면 또 반품이 또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쓸데없이 쓴 돈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렵게 가지고 이제 호환품 찾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나 혼자만 알고 이제 다른 데 공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정비를 했던 입장이 아니고 저는 엘란 오너 입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엘란 타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수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차라리 그냥 뭐 내가 돈 어차피 못 번 거 이 모든 정보를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찾은 부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요즘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뭐 레이저 마크 커팅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소소하게 그 네임플레이트나 퓨즈박스 플레이트 그다음에 또 뒤에 로터스 엘란 이 라벨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기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런 분들이 저걸 구하고 싶은데 로터스 엘란 마크도 요즘에는 또 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분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건 가능하대서 한번 샘플을 제작해봤는데 그래도 뭐 아주 좋은 것만큼 퀄리티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냥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앞으로도 뭐 최대한 이제 제 생각은 엘란이 부품이 없어서 운행이 못하게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부품을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엘란이 부품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게 못하는 차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인식을 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엘란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엘란 사는데 도움 자기 그 확장하는데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엘란 연구소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 캔버스 레일이나 B필러, 도어실, 뭐 A필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할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제 헤드레일실이 가장 복잡하고 너무 크고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좀 실패한 경우가 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형을 수정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금형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간이 금형으로 만들긴 하는데 이제 간이 금형으로 테스트 하는데도
그 뭐 일반 실리콘, 이제 몰드용 실리콘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키로당 4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헤드레일 실 용량 되는 거를 하나를 하려 그러면은 한 15kg에서 20kg 정도는 이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몰드를 한번 잘못 뜨면은 또 그 돈을 또 날려야 되고, 실 개발하면서 날린 돈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 실도 최대한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엘란 정비가 뜸 할 때 이제 틈틈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전에 이제 앞에 그 컨비네이션 램프 커버가 있어요. 깜빡이랑 미등이 있는 커버. 이제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오리지널 제품은 없고 카피형으로 그냥 투명색 아니면 노란색 이걸로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복원을 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드는데 재료비랑 뭐 이건 몰드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제가 지출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 가격이 이제 또 엘란 오너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랑 갭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실제 팔린 거는 7대분 정도밖에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한 350만 원 정도는 일단 손해본 거 들어간 거라. 아직 재고는 많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안 만들고 있어요. 아~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만들면 되는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앞에 카바 같은 경우 이거 좀 금 같으면은 그냥 쓰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새로운 외장 부품 이런 거를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이상은 조금 이제 더 시도하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제가 진짜 뭐가 잘못돼서 엘란 연구소를 때려치더라도 그때 이제 의뢰하셨던 분들 실은 다 완성해 드리고 때려칠 생각이고요. 뭐 지금 당장 뭐 때려친다는 생각은 없고요. 아직은 최대한 실은 결과를 봐야죠. 그래도 일단은 그 한 1, 2년 전에 만들었던 이제 그 실의 내구성은 지금 거의 테스트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 전에 찢어지거나 이제 코팅막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해결이 돼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만드는 것도 또 비용이 들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실 하나 뭐 만들고 붓고 찍어내는데 이제 건조까지 하면은 하루 정도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금형에서 뛸 수 있는 거는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한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뺄 수가 있거든요. 뺀 거를 또 다시 이제 건조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틈틈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하고, 아무래도 이런 거 전문가가 만들어주시면은 뭐 더 좋은 퀄리티의 실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 사업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품목이긴 해요. 엘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엘란 부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힘든 차다, 그런 인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이 엘란을 그냥 타서 내가 타는데 편하고 모든 이제 요즘 나오는 디지털 기능을 바라고 이렇게 타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엘란 운영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엘란은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건 감성으로 타는 차다 이런 것처럼 신경을 써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올드카 뭐 엘란뿐만이 아니고 모든 올드카들이 다 그렇겠지만 차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반 요즘 신차보다는 고장나는 확률이 더 높고 고장도 더 자주 나는 것 같고, 하지만 오너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그렇다면은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저희 엘란 연구소 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에 엘란을 봐주시는 또 센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엘란은 수리하실 수가 있고, 진짜 어디서도 수리가 힘든 엘란이 있으면은 엘란 연구소로 뭐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 다해서 수리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엘란은 부품이 없어서 못하는 차다라는
이제 인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런 연구소 위치는 대전 신탄지 나이시에서 신호 잘 받으면은 3분 거리, 신호 못 받으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올 수 있는데, 제 마지막 끝까지 와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처음 오셨을 때는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 오시는 때부터는 또 잘 찾아오시더라고요.